지난 23일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1년부터 코로나19 백신이 캐나다 전국에 배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.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세계 여러 백신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총 6개 회사에서 백신을 제공받기로 합의했다. 고전했습니다. 다만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아 바로 사용할 수 없으며 내년 초에나 사용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어 내년 초에 백신이 배포된다 하더라도 초기는 위험군에게 우선적으로 접종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. 이달 초 캐나다 보건부는 백신의 안전성 또는 품질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백신 허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 관련 자료는 사용 허가가 승인된 후 공개될 예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. 보건부 관계자는 하루빨리 백신이 배포되길 바라는 분이 많다는 사실을 다한다. 며 최대한 빨리 도입되어 많은 분들이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 고전했습니다.